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당히 좀 특이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이선정 씨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했을 때 LJ 씨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두 사람. 이선정 씨는 마지막으로 세간에 알려지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돼 죄송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한계를 뛰어넘는 좀만 더 내려가 나 자신과의 싸움. 나보다 강한 상대도 뛰어넘는 TV 1분 킹이 지금 시작합니다. 김종국 새로운 천적 탄생. 이번 주 런닝맨 최장수 아이돌 신화와 함께합니다. 네. 이 친구들은 게임하다 보면 상대팀은 물론이고 상대팀은 이미 다 제압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이라고. 엔딩은 약간 부통을 말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승부욕이 강해지네. 네, 깃발을 들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 치열한 깃발 싸움을 벌이는데요. 끝내 깃발을 던져 쟁취하는 팀이 갖기로 합니다. 아니지. 네가 던져. 저 1인데. 다음대로.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광수 씨의 배신 본능. 네. 오늘은 배신이 런닝맨을 달렸네요. 야, 저런 사람이 어딨나 해가네. 눈 뜨고 코베인 신화.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봐라, 우리는 딱 적절시장이에요. 식사도 그냥 할 수 없죠. 바지락 칼국수를 걸고 펼쳐지는 손등치기 게임. 런닝맨 김종국 대 신화의 앤디. 슉슉슉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빛의 속도로 피하는 김종국 씨. 뭐예요? 웃느라 공격은 힘든 앤디 씨. 호랑이 체면 말이 아니네요. 본신의 힘을 다한 근육맨 앞에 결국 무릎을 꿇는 앤디 씨. 승자 김종국 씨는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상처뿐인 승리.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치고 힘 대결에 들어간 두 팀. 종국 형이랑 저라 손바닥 미치기. 오. 앤디 씨 남자답게 제안하는데요. 그 게임 진짜 잘해요. 진짜 맛이 없어. 마주선 두 사람 종국 씨가 자세를 잡는 사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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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배신으로 흥한 자 배신으로 당합니다. 극과 극 믿음이와 마음이. 에어른 한번 그래, 에어른. 믿음이가 에어른 같다 고민이라는 믿음 아빠. 저희 집에 올해 이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런지 엄마가 아이고 돈이 어디서 새노? 왜 이리 돈이 없노?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쉬세요. 아주 가끔씩 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 믿은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아이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면 네네.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이혼. 믿음 아빠를 향해 쏟아지는 야유. 우리 이정용 씨 가족 문제 해결은 저기 믿음이가 일로 와서 앉고 아빠가 저기. 전문가의 뼈 있는 충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 자도 쓰질 않아요. 이혼의 이 자도 입밖에 내질 않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럼 이 마음도 안 할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변명이죠. 믿음이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는 너무 어린데 어른들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술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희 그 담당 작가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야. 근데 마음이가 가가지고 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욱해요?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 네.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형아가 야, 이놈아! 그래!